난 다시 일어나 죽게 나가리라.
기억에 주를 외면했던 그때 허망한 삶 끝에 난 부서졌네. 십자가 날 품지 않으려 빛을 내어주신 날 놓지 않으시네. 깊게 패인 내 영혼 주 성결로 채우시니 나 다시 일어나 죽게 나가리라. 주는 폭풍 속에 요새 방패한 땅 가운데 공급자 되시네. 날 놓지 않으시네. 깊게 패인 내 채우시니 나 다시 일어나 죽게 나가리라. 주 나의 치유자 나의 구원자 주께 속하네요. 영원히 찬양하리. 나의 치유자 나의 구원자 주께 속하네요. 영원히 찬양하리. 시네 깊게 패인 내 영혼 주 성결로 채우시니 나 다시 일어나 죽게 나가리라. 주 나의 치유자 나의 구원자 주께 속하네요. 영원히 찬양하리. 나의 치유자 나의 구원자 주께 속하며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하리. 영원히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안을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부른 찬양, 내가 고백한 가사가 단순히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고백이길 원합니다. 이후에 진행되는 메시지 또한 나의 말씀과 나의 고백이 되게 해달라고 메시지를 위해서 각자의 처소에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